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.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? 이게 맞는가요? 나만 이런가요? 하얀 손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.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?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?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.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홍자님의 상사화를 불러봤습니다. 네, 홍자님의 감성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봤는데요. 저는 홍자님 노래를 매일 듣습니다. 그래서 한번 내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, 당연히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 감성은 따라가지 못하죠. 네, 상사화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자랄 때는 꽃이 피지 않아서 서로 볼수 없다 해서 상사화라고 불린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연애 같은 것에 서로 볼수 없고, 뭐, 그런 애틋함이 아무래도 표현될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외떡잎식물이라네요. 백합목, 수선화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이랍니다. 저희 나라가 원산지네요. 8월에 많이 핀다고 하네요. 중부 이남 지역에 많이 다고 하고요. 꽃 줄기가 50에서 70cm라고 합니다. 홍자님이 이번 9월에도 내신 게이 상사화 앨범이죠. 앨범 네디다에서 나머지 해외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. 또 홍자님 그리고 또저 한비TV도 많이 아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위에 후원 버튼이 있으니까요. 100원 이상 후원 가능하니까요.
어쨌든 감사합니다.